예? 인서트 찍고 있어요. 인서트 찍고 있다고? 인서트 찍고 있다고. 예. 아, 두 달 정도 전부터 시현 형님이 노래를 불렀던 라이딩 여행 오토바이를 뭘 타고 가는지 일단 설명을 한번 쭉 드리고 출발하기 전에 오토바이 리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한 300km를 타고 와서 리뷰를 합니다. 하지만 편집상에는 앞에 붙일 거예요. 예, 요게 바로 제가 이번에 오토바이 라이딩 여행에 타고 갈 오토바이입니다. 혼다 슈퍼커브. 커브 뭐 꺾는다? 슈퍼 뭐 슈퍼가 뭐 좀 세다는 뜻인가? 슈퍼? 슈퍼 좀 세다는 뜻 아니에요? 세게 꺾는다. 어쨌든 요게 제 오토바이고요. 오토바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이게 슈퍼커브가 어떤 오토바이냐면 혼다라는 기업 아시죠? 이 회사가 있게끔 해준 오토바이예요. 얘가 책 중에는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잖아요. 오토바이는 얘가 제일 많이 팔아먹었습니다. 이게 왜 우주 명차냐 하면 이 엔진이 고장도 안 나고 연비가 1리터에 한 60에서 7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한 만땅이 한 4리터 들어가는데 4리터를 집어넣으면 어쩔 때는 200, 뭐 80, 300 가까이 탑니다. 1리터에 뭐 한 1,600원 하니까 거의 한 6,7천원을 써서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왔어요. 제게 이제 2023년식 슈퍼커브.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여기? 동글동글동글동글 여기 좀 귀엽게 이렇게. 그리고 요게 2015년식 슈퍼커브. 요건 이제 우리 빠니보틀 군이 아는 분한테 이제 빌려왔다고 하는데 정 없는 좀 딱딱한 눈에 웃고 있는 주둥이. 호호호호. 좀 어딘가 좀 애가 좀 맹해 보이지 않나요? 그냥 관에서도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그런 느낌에. 요게 바로 우리 이번 라이딩 여행의 리더 이시현 형님의 오토바이입니다. 슈퍼커브가 원체 이게 뭐 많이 팔아제껴가지고 알을 하나 깠습니다. 새로운 종족을. 사람들이 캠핑이다 오프로드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야. 오프로드를 즐길 줄 아는 남자야. 좀 야생적이야. 괜히 좀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. 카바에도 괜히 이런 거 씌워놓고 어디 처박을 일도 없는데 괜히 이런 것도 좀 2차 대전에 쓰던 무슨 군대 뭐 그런 거 마냥. 남의 오토바이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 이제 리뷰하고 예? 리뷰하고 있어. 리뷰 아저씨가 이거? 오프로드 느낌으로 호들갑을 떤 그 느낌. 그래서 가격이 요게 조금 더 비싸요. 세게 꺾다. 기본 세게 꺾다. 얘는 한 260이었나 270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얘는 480만원. 근데 이 호들갑이 먹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대기를 타다가 리셀가가 비쌀 때는 뭐 600만원 이상 갔다고 하네요.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해요. 어쨌든 얘는 이름도 헌터커브. 사냥을 꺾어. 그리고 얘는 맹한 눈깔에 쪼개. 호호호. 너무 맹해. 2023년 동글동글 귀요미. 이렇게 지금 세 개를 타고 여행을 떠날 생각이에요. 네, 저희는 이제 서울 논현동에서 출발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기 바이크 여행 가기로 한 날인데 10시에 집합하기로 했거든요. 11시 42분이에요. 야, 좋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빠니님도 갔다 왔습니다. 네. 저 처음으로 오토바이로 국내 여행하게 돼서. 네. 쿠바 갔다 왔다고요? 예. 네, 쿠바 갔다 온 지 지금 3일 됐어요. 어때요? 공산주의 국가잖아.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? 미국이랑 사이가 네. 안 좋으니까 네. 식료품이 안 들어와서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. 그러면 아 진짜? 최악이었어, 최악. 역시 공산국간 답이 없네. 또 예. 뭐. 거기도 그 김정은 같은 사람이 있어요? 지금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요? 네. 어떤 메이저한 사람이 있는 걸로. 메이저한 네. 아직 절대자가 없구만. 뭐 예. 입을 닫겠습니다. 저희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출발. 안전운전. 갑니다. 자 갑시다. 네, 목적지는 시현 형이 말해줬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. 동해 쪽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고 왜 갑자기 나레이션이 나오냐. 달릴 때 이제 저희가 세나라는 통신 장비로 우리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바람 소리 때문에 도저히 대화 내용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달릴 때 오디오는 나레이션으로 대체합니다. 달릴 때 뭔 얘기를 했냐. 왼쪽에 차 옵니다. 앞에 구덩이 조심하세요. 저 터널 들어갑니다. 사실 마이크가 있었어도 쓸 내용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지금 고프로를 하이바에 붙여놨는데 우리 빠니군은 역시 프로 유튜버답게 제대로 된 이 장비를 붙였지만 저는 박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각도가 조금 하늘을 보고 있죠? 그냥 하늘 보세요.
한 1시간 정도 달리니까 서울을 벗어나서 확실히 좀 달릴 맛이 났습니다. 저희 오토바이 이제 배기량이 조그만 거라서 오늘 동해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당일치기로 뭐 동해를 찍고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. 연예인 분들도 많다 그러고 이렇게 오토바이 모임 같은 게 많이 있나 봅니다. 예, 그리고 편집돼서 굉장히 짧아 보이겠지만 지금 거의 한 200km 정도를 달려서 위치도 까먹었어요. 근데 아마 강원도 횡성을 좀 지나서 편의점에서 이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배고플 때가 되긴 했어. 오늘 첫 끼잖아. 근데 여기 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상 거슬리는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박스테이프 꼬다리가 이렇게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그냥 강아지 뿔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. 아, 제가 준비한 도시락에 시연이 형님의 돗자리를 펴고 밥을 먹습니다. 자, 이게 쭈꾸미 삼겹살? 닭갈비네 이거. 닭갈비. 우와, 이걸 네가 한 거야? 네. 요리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? 30분. 30분? 닭갈비 오래 걸리는데? 요거 9분. 요거 네? 11분. 예, 점심은 제가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왔습니다. 집에 제가 얼려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요 꽃게는 이제 한 보름 정도 됐고 요 새우는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이걸 제가 조리해서 가면 아무리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예, 최첨단 요리 시스템 큐커 요거로다가 삼겹살 쭈꾸미에 닭갈비를 조리해서 갔어요. 세련되게 생긴 게 저희 집 주방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? 이 큐커 하나로 에어프라이어, 그릴, 토스터, 전자레인지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공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최대 4가지 재료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미래 세상이 온 것이 이 밀키트에 있는 바코드를 찍으면은 시간이랑 뭐 불 세기 조절해가지고 알아서 조리를 해준다고 하네요. 큐커에 보내기. 오케이. 제가 만든 요리보다는 요 큐커가 만든 게 훨씬 맛있습니다. 삼성은 그냥 어디까지 거쳐가냐. 로켓은 안 만드나? 와, 괜찮은데? 비주얼? 아마 제가 직접 요리한다 그랬으면 양파 사고 사과 사고 고추장 사고 또 손질하고 뭐 하고 해서 시간이 거의 뭐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반나절이 걸려서 만든 걸 가져갔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전 분명히 또 화를 냈을 테고 싸움이 났을 겁니다. 하지만 요 큐커 덕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들의 사이도 지킬 수 있는 큐커가 저희들의 사이를 지켜줬네요. 솔직히 뽕 안 치고 맛있는데? 진짜로? 맛있게 먹어주니 나도 뿌듯하고 우리 집에 있는 큐커도 뿌듯해할 듯. 세상이 좋아졌어. 저도 추워? 춘천이잖아요. 닭갈비 네. 잘하거든요. 제대로 완전. 너 고향 춘천이야? 네. 너 춘천이었어? 네. 너 이름이 뭐냐? 맞아. 양자 너 이름 뭐냐? 재환이잖아. 재환이 맞지. 재환이랑 같잖아. 김희민. 너 내 본명 알아? 에? 본명이 있어요? 약간 연예인 이름으로 지었어. 지어. 아 진짜요? 그건 몰랐네. 너 언니 말고 썼는데. 너 김씨야? 박희요. 박씨구나. 네. 박씨는 양반가 아니야? 그만해. 점심을 먹고 저희는 이제 다시 달리기로 합니다. 하늘도 서서히 노란 색깔로 물이 들기 시작하죠. 네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, 오르막길이 슬슬 나오는 걸 보니까 태백산맥에 온 것 같아요.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이제 이 동해가 나오잖아요. 동해가 온 거를 알려주는 저 산 능선의 풍력발전기. 시현이 형은 자꾸 저거 보고 풍차라고 하더라고요. 풍차는 네덜란드에 있는 거고 저거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풍력발전기. 기름칠을 안 했는지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. 다들 오토바이 뒤에 장비가 잔뜩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첫날은 라이딩을 하다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자고 했는데 거의 뭐 한 6-7시간 달리니까 이제 뼈도 좀 시리고 저는 호텔에 가서 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야 시동 걸어 가야 돼. 출발을 해야 된다는. 근데 아니야. 네. 개 피곤하다. 전 여기 근처 모텔에서 자겠습니다. 졸라 피곤해요. 갑자기요? 저 켄싱턴 호텔 좋아 보이더라. 여기 근처에서 여기서 보고 켄싱턴으로 한번 가보자. 네. 호텔에서 자냐 아니면 뭐 텐트 치고 자냐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사장님이 와서 텐트까지 빌려주고 자기 이게 건물이라고 자기 건물 앞에 자고 가라고 해서 여기서 자기로 했어요. 아니 그 사람이 다 사장님 거래. 여기 사장님 거예요? 건물 사장님 건물이에요? 야 사장님 사장... 여기 유지세요? 그럼 유지. 평창. 좀 죄송. 아니 난 좀 이렇게 신세지는 거를 다 감사하지. 갈 수 있으면 가자. 좀... 아니, 저는 형 나 딱 말할게요. 난 더 이상 못 가. 죽으실 것 같아.
부동산을 저희가 지키는 느낌으로. 예. 저희가 여기를 밤새 지키겠습니다. 지키겠습니다. 야, 무슨 부르마가 캡슐 던지는 것 마냥 이게 집이 된다는 거 아니야? 타원 났어 봤는데. 오, 꽤 큰데? 우리 이빠니는 꼬챙이 텐트, 꼬챙이 텐트에서 자고, 요건 또 우리 캠핑족, 호들갑족. 나는 호들갑이다. 네, 시현이 형의 텐트.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, 선생님? 기현 박사님 만화를 되게 어렸을 때 보았어요. 제 만화 보셨어요? 네. 패션 왕서부터 해갖고. 아, 감사합니다. 수요일 날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화요일 날 안 봐. 괜히 화요일 날 10시에 들어갔다가 뭐 안 죄송합니다. 이러면은 덕분에... 그냥 수요일 날 아침에 딱 경건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. 점심 시간 계속 기다렸다가도 막 죄송합니다. 그렇게 봤습니다. 오케이. 와, 씨, 땀을 너무 흘려서 티셔츠가 우유니 사막이 됐어요. 왜? 소금이 겁나 지금. 이따가 소금 없으면은 내 티셔츠 찍어 먹으면 되겠다. 옷이 그냥 염전입니다 지금. 이따 진빔 한 입 먹고 내 티셔츠에 있는 소금을 싹 찍어 먹어야겠다. 밥 먹고 씻고 술 한잔 하고 싹 자면 존나 피곤하다 진짜. 와, 뭐 시켰죠? 아구찜. 아구찜. 강원도다 보니까 여기 배달되는 곳이 없어서 저녁은 근처에 아구찜을 시켜서 오토바이로 픽업해 왔습니다. 빠니보틀이 가져온 위스키에 아구찜이 오늘 저녁 메뉴. 야, 이거 뭐가 먼저 들어? 야, 빠니야, 카메라 지금 몇 대가 돌아가는 거니?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. 원래 순수한 목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? 아니, 야, 말을 못해. 빠니야, 카메라가 지금 잡아. 하나, 둘. 이건 뭐야? 너희 너희 아주 그냥 돌릴 수 있는 건 다 돌리고 있네. 자. 아, 순수하게 여행을 가자고 했었는데 지금 주변으로 거의 카메라가 한 다섯 여섯 대가 돌아갑니다. 거의 뭐 자본주의의 여행이 됐죠. 유튜브에 미쳐버린 인간들. 예, 자자자. 진짜 유튜브가 나 괴물이다 이거 진짜. 야, 다시. 그래서 너 뭐 바이크는 살 거야? 바이크? 산다 그랬잖아 너. 한번 저기 당근마켓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. 누나, 그러면은 11월? 네, 그때 네, 나랑 시현 형이랑 빠니보틀이랑 누나랑 넷이 한번 갈래요? 그래 그래, 너무 좋지. 그 빠니야, 너 누나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세요, 그 유튜버 빠니보틀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팬이에요. 구독하고 있습니다. 저 아세요? 얘, 얘 남자친구 없어? 아, 다시 그럼요. 다시 남자친구 없어. 그 30대 좋아해. 30대 누나 아, 젊은 남자 좋아해. 다시 빠니보틀 어때? 젊은 제가 젊은 남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? 아니, 넌 오빠 아니에요? 네? 오빠 아니에요 이러는데. 아, 맥이네. 아, 저 37. 누나 몇 살이에요 물어봐. 아, 막내구나. 41살 저 177cm 여자 어때? 저랑 15cm 차이 나시네.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더 멘트를 치고 싶은데 다들 이제 방송에 못 쓸 얘기만 하더라고요. 일단 제가 제일 못 쓸 얘기하고 있는데요, 누가. 제가 제일 못 쓸 얘기만 하고. 근데 내 비 온대. 큰일이야. 저는 안 온다에 한 표 겁니다. 잠깐, 그럼 비가 오면 어떡할래? 형, 그럼 내일, 내기할까요? 이동을 할래? 내일 만약에 비가 안 오면 형이 내일 경비를 다 하고, 비가 오면 내가 경비를 내일 다 쓸게요. 나는 일기예보 안 믿어. 이게 좀 약간 좀 그래. 잘 안 맞더라고. 나가겠다. 알겠어요. 할 말이 없네요. 비옵니다. 일기예보 안 믿어. 이게 좀 그래? 안 맞더라고. 비 와요. 아, 일기예보 더럽게 안 맞다가 이런 날은 꼭 맞네. 여러분, 잠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자세요. 존나 춥네요.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유가 있네. 그리고 여러분, 이거 보셨죠? 어저께 내기에서 내가 이겼어. 아, 내가 오늘은 사실 관전 포인트 기한이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이냐. 5성급 호텔로 숙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5성급이 있냐 주문진? 기한이 지갑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. 5성급. 아, X 됐네. 제가 개인으로 한 4시간 정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시현이 형이랑 빠니보틀은 먼저 넘어가라 그랬습니다. 아침까지 다들 좀 굉장히 사실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옆에 이제 KTX가 있어가지고 타고 그냥 서울로 돌아갈까? 결국에 바다는 보고 가자 그래서 일단 강릉 넘어갔고, 그 다음 일정은 모르겠어요 저도. 어쨌든 빗길이라 조심조심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릉 주문진 쪽에 숙소를 잡아놨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넘어가고 있어요. 이제 평창에서 요 다시 태백산맥을 넘어갑니다.
가다 보니까 이 진고개라는 곳이 보이더라고요. 정상 고도가 960m. 와, 이건 뭐 완전 사일런트 힐이네. 야, 이거 진짜 사일런트 힐이네. 야, 경치가 진짜, 와, 씨, 미쳤다. 아, 죽이네. 구름과 산이 하나네. 야, 이 신선이 된 기분이야. 진짜 멋지다. 와, 와, 근데 기대가 진짜, 아우, 그게, 와, 진짜 조심히 가야겠네. 해발 한 여기가 어우 해발 한 여기 들어가는데 춥다 이렇게 춥네. 어우 개빡세다 진짜. 와 뒤질 것 같네요. 추워가지고 이빨을 꽉 깨물고 와서 그런지 어금니가 아파. 숙소. 안녕하세요. 잘 오셨네요. 아 존나 춥다. 습기 많이 나요? 어. 야 여기 얼마니? 여기 20만원. 20만원? 네. 3명이서. 괜찮네. 야, 씨, 아니 근데 옷을 신발도 다 젖었어. 여기서 벗고 씻는 게 아까웠어. 여기 신었구나. 그래서 기현이가 왔어. 다행이네. 무사히 진짜 무사히 와서 다행이다. 발가락까지 염색됐어.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갈 거야 기현아 같이. 둘째 날 저녁은 왠지 회보다 삼겹살이 땡겨서 삼겹살 먹기로 했습니다. 근데 대화 내용이 첫째 날 술 먹고 한 얘기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삼겹살 먹은 건 통으로 뺐습니다. 어, 얘 왜 이렇게 엘리트 중국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니야? 약간 체조 금메달 무조건 따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. 뜨거운 물에 지지고 나오니까 천국입니다 천국. 예 셋째 날이에요. 다들 곤이 잘 자고 있네요. 호랑이 바지를 입고 있는 머리도 이렇게 하니까 좀 건달 같네요. 건달 합숙소에서 왠지 먹고 자고 살고 있는 한 중간책 같은 느낌? 우리 박재양군 본명을 이제 알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시현영님의 발입니다. 42살 배우 부산 출신 이시연 배우의 각질이 가득한 발. 다음에 만나면 한번 저건 사포로 좀 긁어드려야겠습니다. 그리고 제 티셔츠는 새로운 형태의 소금띠를 그리고 있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. 안녕 얘들아. 예, 마지막 날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오토바이는 트럭에 실어서 서울로 보내기로 했어요. 아 여기 안에 물 찼어. 뭐야? 어이씨, 아이 뭐야? 사장님, 물 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강릉역으로 왔습니다. 예, KTX를 타기로 했는데 요즘에 강릉에 뭐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리가 다 매진이어서 입석을 간신히 끊고 왔어요. 예, 시간이 좀 떠서 아침밥을 먹기로 했습니다. 저는 뼈해장국을 먹었는데 맛은 뭐 그냥 적당했습니다. 먹을만했어요. 강릉에서 처음으로 KTX를 타보네요. 요 구두칼같이 생긴 색깔도 제가 서울에서 봤던 KTX랑은 조금 디자인이 다르네요. 대왕 와이퍼를 달고 있는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KTX 저희 입석입니다. 입석인데 다음 역까지는 요 주인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요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제 다음 역에서 슬쩍 일어나서 이제 열차와 열차 사이 있는 구탱이에 앉아서 왔어요. 예 저희는 이렇게 서울역에서 헤어졌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또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돌아가려니까 어딘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뭐 혜진 누나, 시현이 형, 빠니 그리고 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껴가지고 다시 한번 라이딩을 가면 어떨까. 역시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.